뭐니 뭐니 해도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신나게 돈 벌기를 즐겨볼까요? 신나게 돈 벌 수 있는 오늘의 돈이 되는 이슈. 첫 번째 주자는 매경 이코노미 박수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이 국내 기업의 전반적인 실적 추정치가 하향되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1분기 실적이 좀 좋은 기업들이 있는데 상향 조정된 기업들이 있죠. 어떤 기업들이 이렇게 분위기가 밝은 걸까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증권사들이 컨센서스라고 합니다. 컨센서스는 이제 그 앞으로의 오를 금액이나 영업이익이나 이런 실적들을 미리 이제 종합해서 한 번에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실적 자료인데요. 이 실적 자료에서 영업이익 추정치 컨센서스가 나왔는데 그게 좀 1월 달, 2월 달, 3월 달마다 좀 바뀝니다. 그런데 3월 달에 이 실적 추정치, 특히 이제 영업이익이 오를 것이다, 반등할 것이다, 이전에 그 예상에 비해서 많이 오를 것이다, 이런 업체들을 찾아봤더니 무려 상향 조정된 업체만 46개다. 그래서 46개. 46곳이나. 네. 그래서 네. 46곳이면 어디냐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네. 삼성전기도 있고요. 또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것도 있고 뭐 또 기아자동차 뭐 이런 LG전자 뭐 이런 쪽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좀 괜찮은 종목들이 앞으로 그러니까 1분기에 생각보다 조금 더 영업을 잘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제일 좀 괜찮은 종목들로 7개 증권사가 꼽은 곳이 네. 삼성전기입니다. 네. 삼성전기 이야기를 좀 보니까 MLCC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 시청자들은 이제 하도 방송을 많이 보셔서 MLCC 하면 아 반도체 아니면 저기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 부품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적층 세라믹 콘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여기가 이제 삼성전자가 만드는 그 모바일폰 이런 곳에서 지금 갤럭시 이런 시리즈에서 굉장히 많이 히트를 치고 있는데 특히 이제 하이엔드 쪽에 있는 MLCC를 삼성전자가 많이 쓰면서 그러면 이제 삼성전기는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니까 당연히 이 회사의 성적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LG전자는 뭐 이야기 많이 나왔잖아요. 삼성전자보다 1분기 실적 이겼다 뭐 이런 이야기 벌써 나왔고요. 네. LG에너지솔루션 1분기 실적 전망 아주 좋다. 왜냐하면 이제 광물, 그 IRA 이런 쪽에서 미국에서 관련돼 있는 그런 종목들 그 관련돼 있는 규제 사항이 LG에너지솔루션 쪽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쪽으로 관련해서 주문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당연히 순익은 늘어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이야기 좀 나오고 있고요. 네네. 여기 더해서 기아자동차. 1월달, 2월달만 해도 기아자동차 한 1조 후반대의 그 영업이익을 올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3월달에는 그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2조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메리츠 증권이나 삼성 증권 이런 데서 상향 조정을 해서 다 2조 이상의 영업이익을 올릴 것이다 이렇게 나왔고요. 효성 TNC도 괜찮습니다. 효성 TNC 같은 경우도 많은 증권사에서 중국에 있는 그 리오프닝, 그래서 중국에 있는 링샤 공장이 전반적으로 다시 재가동을 하기 때문에 효성 TNC도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배터리 기업이나 기아 같은 경우는 사실 전기차라는 성장 모멘텀이 이미 잘 그렇죠.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그런데 의외로 이 농심도 전문가들이 꼽는 깜짝 실적 후보로 네. 등장을 했는데 맞습니다. 농심, 네. 인플레 시대에 괜찮을까요? 일단 인플레 시대에 농심이 두 번의 그 가격 인상을 했습니다. 가격 인상을 하다 보니까 가격 인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현재 좀 그 원자재 가격이 좀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정되다 보니까 올린 가격은 그대로 놔뒀는데 그 원자재 가격에서의 수급의 상황이 좋아지고 또 가격이 좀 합리적으로 좀 떨어지는 그런 분위기도 좀 있습니다. 여러 업종 중에서. 네. 그래서 이제 농산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가게 되면 그만큼의 이제 순이익에 있어서 그동안 원자재 가격이 올렸기 때문에 판매 가격을 올렸는데 원자재 가격이 지금 내린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 가격은 지금 두고 있으면 그만큼의 어쨌든 그 순이익의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영업이익이 좀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농심이 K라면 그래서 이제 신라면이나 뭐 이런 그 너구리나 이런 그 라면의 수출이 굉장히 호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 공장을 직접 지어서 또 유럽에서 공장을 직접 지어서 지금 수출, 현지에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출 물량이 지금 터지고 있어서 농심은 올해도
1분기뿐만 아니라 연간으로도 괜찮을 것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농심의 실적이 깜짝 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네, 농심에 대해서도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제 여행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이 해외여행 본격화는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공항에만 가도 북적북적한 그렇죠. 주말을 볼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네, 이 해외여행객들이 늘어나면서 LCC 저비용항공사에 주목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오래전부터 LCC 항공사들은 좀 재무구조가 취약했기 네. 때문에 우려가 됐는데 이 폭발적인 해외여행 수요가 과연 LCC 항공사들의 깜짝 반전 실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을까요? 사실 LCC 하면 그 코로나 때 가장 힘들었던 종목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코로나를 직격탄을 맞았는데 그러면 다시 여행 리오프닝이 되면 여행을 다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특히 이제 최근 주변에 일본 여행 안 갔다 왔다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지금 맞습니다. 난리죠. 또 네. 대만 갔다 왔다는 분들, 괌 갔다 왔다는 분들 많으신데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이쪽 동네가 알고 보면 다 LCC, 그러니까 저비용 항공사가 집중적으로 그 노선을 배치한 곳입니다. 그러면 LCC는 한국에 한 몇 개 정도 될까요? 보통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로는 제주항공, 또 티웨이, 진에어, 에어부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총 10개나 LCC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LCC 자체로도 성장성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후죽순 늘어난 것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런 해외에 나가고 싶어하는 한국 사람들의 수요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LCC 시장은 계속해서 코로나 이전까지는 증가해왔습니다. 성장해왔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다시 리오프닝이 됐을 때 가장 먼저 하늘길이 열린 곳이 일본입니다. 근데 일본에서 거의 지금 LCC들의 예약률이 8, 90% 가까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뭐 주말 같은 경우는 거의 만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되다 보면 LCC의 수익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더해서 정부에서 이제 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의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합병이 되고 나면 네. 또 이 부분도 괜찮아집니다. 그러면 합병이 되면 오히려 노선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연합군이 줄일까요? 늘릴까요? 당연히 줄이겠죠.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네. 줄이게 되면 이 부분의 반사이익을 받는 곳이 또 LCC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다 네. 보니까 여러모로 호재가 많다 보니까 LCC들이 앞으로도 굉장히 좀 괜찮겠다. 국제 유가가 또 여기서 80불 정도만 계속 유지해준다면 수익성도 괜찮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제주항공이나 진에어, 티웨이 항공의 올해 1분기 실적이나 영업이익 추정액을 놓고 보면 벌써 이제 흑자 전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518억 영업이익이 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진에어가 369억, 그다음에 티웨이 항공이 286억. 벌써 이런 식으로 영업이익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 것만 봐도 앞으로 LCC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LCC 저비용 항공사들의 긍정적인 뉴스에 이어서 주가가 또 조용히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산업이 있습니다. BTS 지민의 첫 정규 음반의 타이틀곡이 빌보드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면서 하이브 주가 차트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하이브 주가 어떤가요? SM 사태 이후에 좀 주춤할 줄 알았는데 주가가 조용히 오르고 있었네요. 네, 계속해서 지금 이제 그때 이제 뭐 SM 사태는 뭐 이제 일단락이 됐습니다만 네네.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약간 이제 좀 그 0.58% 정도 약간 밀리고 있지만 그래도 그때 당시에 좀 시끄러웠던 시기에 비해서는 다시 주가가 좀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지금 반등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네. 이 이유가 뭐냐면 BTS가 뭐 사실상 공식적으로 그룹 활동은 중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개별 아티스트들의 활동은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 방침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BTS 멤버 중에 하나 지민. 지민이 이제 Like Crazy를 이번에 내놨는데 네. 반응이 너무 좋죠. 네, 지금 뭐 2주 연속 미국 빌보드 핫 100 순위에 올랐습니다. 이 곡이 이제 4월 8일에 빌보드 1위까지 올랐고요. 이런 것들 생각해보면 뭐 한국에 있는 역사상 한국 솔로 아티스트 최초자 유일한 기록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야 이제 싱글 그러니까 혼자서도 가능하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좀 주가에 큰 영향을 받고 있고요. 그거 말고도 지금 하이브는 남성 그러니까 보이그룹뿐만 아니라 걸그룹에서도 지금 터졌다. 뭐 르세라핌이라든지 뭐 이런 그 많은 그 요즘에 뉴진스 뭐 난리났죠. 네, 네.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야 보이그룹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것 때문에 대항마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앞으로도 10개 이상의
그룹들이 계속 나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지켜보신다면 하이브 주가 훈훈할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하는 그런 증권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글로벌 팬덤이 확대됨에 따라서 엔터사 전반에 걸쳐서 기대치를 뛰어넘는 지식재산권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지식재산권 매출, 엔터주 네. 투자 매력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그 선미아 같은 그 선미아 놀자라고 해서 그 NFT가 있습니다. NFT 같은 FSN이라는 그 상장사가 있습니다. 그 상장사 FSN에서 그 선미라는 가수를 바탕으로 해서 NFT를 만들었는데 이 NFT만으로도 130억, 그러니까 NFT 발매를 하자마자 작년에 130억 가까이의 그 이익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판매가 순식간에 돼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선미라는 IP, 그러니까 그 지적 재산권, 이 지식 재산권, 이 IP라고 하는데 이거 하나만으로도 원소스, 그러니까 하나의 재산권으로 멀티유스,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것, 그런 사업 모델들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고 그게 NFT뿐만 아니라 요즘에 뭐 가시면 콘서트장에 가시면 그 굿즈 이런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이 굿즈라는 게 결국 2차 저작물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성장세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SM에서 이제 카카오를 인수한 SM에서 SM을 인수한 카카오에서 보통 이야기를 하는 게 이런 겁니다. 그 음악 IP의 확장을 넘어서 IT랑 IP의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게 그 카카오에 있는 홍문택 대표가 직접 이야기한 부분인데요. 이런 식으로 IP 산업 자체로도 성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 엔터주 계속 유심히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이렇게 엔터주에 이어서 게임주도 주가가 기지개를 펴는 모습인데요. 오늘 중국 게임 시장 개방 기대감으로 게임주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다시 흥행 역주행을 하고 있는 게임 있죠. 열혈 강호 온라인이 중국에서 흥행몰이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과연 이 게임이 어떤 건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열혈 강호는 원래 그 저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 그 웹툰이라든지 아니 웹소설에서 굉장히 강세를 보였던 그런 IP입니다. 이것도 역시 지금 IP네요. 근데 이 IP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게임을 만들었는데 이게 열혈 강호가 사실은 뭐 지금 2000년대 초반에 나온 그런 IP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게임이 한국에서 먼저 나오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중국에다가 내놨는데 중국에서 2019년에 이제 코로나가 터졌는데 이때 열혈 강호를 그 모바일 온라인 이런 쪽으로 해서 온라인 특히 PC 게임 기반으로 한 이 게임이 엄청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역주행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리오프닝 전까지는 집에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집에만 있다 보니까 열혈 강호 그 추억을 다시 곱씹는 그런 그 네티즌들이 열혈 강호 온라인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때 또 열혈 강호 온라인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아이템을 또 판매하고 또 주고받고 살 수 있게 또 많은 아이템을 보강했는데 이게 먹히면서 이제는 2022년 기준으로 열혈 강호 IP 하나만 가지고 중국에서 300억 매출이 터졌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전개하는 업체에서 우리 조금 더 연장합시다. 이렇게 해서 아주 좋은 조건으로 또 연장을 해버렸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엔게임이 지금 영업이익률이 40%에 육박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요. 상장이 기대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마켓컬리가 설립 이후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고요. 그런데 내실은 오히려 더 안 좋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이게 컬리를 놓고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될 것이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왜냐하면 컬리는 보편적으로 지금 새벽 배송 신선식품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앱 중에 하나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 마켓컬리 운영사인 컬리가 지난해 최대 매출까지 올렸는데 매출만 놓고 보면 2조 372억 원. 와, 이 스타트업이 한순간에 이렇게 커서 2조 매출을 한다는 거 정말 대단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전년 대비해서 30%나 늘어났습니다. 네. 이거 보면 야 대단하다 싶은데 아니 내실이 조금 아쉬워요. 내실이 보면 영업 손실이 2,334억 원. 그러니까 영업 손실률이 거의 10%를 넘어섰다. 네. 이렇게 놓고 보면 결손금 규모도 또 2조 원 가까이 넘어갔다. 이러니까 아니 쓰는 사람은 좋은데 회사가 자꾸 이렇게 하면 아니 2천억씩 계속 저기 적자가 나면 이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장을 추진했다가 최근에 철회까지 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기대감이 컸던 마켓컬리의 상장 미래가 좀 어두워졌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장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은 게 왜냐하면 지금 마켓컬리가 이제 1조 원 가까이의 현재 기업 가치를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상장을 하려면 적어도 1조 이상은 좀 넘어가야 되는데 네. 이걸 과연 연간 2천억씩 손실 나는 회사를 지금 상장을 해서 많은 일반 주주들도 그런 개인 투자자도 여기에 응원하면서 막 주식을 살 것인가 이거의 여부를 좀 판가름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마켓컬리도 좀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신선식품만 하다가 마켓 뷰티 그러니까 뷰티컬리라고 해서 그 이제 화장품 쪽으로도 지금 가전 일반 가전 화장품 이런 쪽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의 확장을 통해서 지금 현재 고객들에게 좀 더 좋은 이런 가치를 주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과연 이 주식 시장 이 그럼 상장 관련돼 있는 이 시장에서도 인정할지 여부가 이제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컬리의 상장에 관해서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돈이 되는 이슈 매경 이코노미 박수호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